오늘이 벌써 2018년 4월 21일이에요. 오늘 강의 녹화하는 시간이 4월 21일입니다. 제가 강의 녹음을 하는 날짜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가 언제 녹화되었고, 그 당시의 어떤 세계적인 기술 동향, 그게 뭐였는지를 서로 매칭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 그러니까 녹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점과 어떤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 당시의 기술 동향. 지금의 기술 동향, 2018년 4월 21일에 주요한 기술 동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정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트라이벌 현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피나미나. 이게 뭐냐니까, 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부족을 형성해서 다른 부족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 감각, 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 암호증표죠, 사실은. 암호증표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고. 그 말은 다른 암호증표는 가치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온라인 상황에서 상당한 농쟁, 그죠? 이게 상당히 있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특히 뭐 해커눈이라든가 뭐 미디엄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2018년 4월 21일 날의 어떤 기술적 동향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기술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3세대 기술인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시그래프, 제가 이걸 설명한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해시그래프가 일단 이제 파블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아직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세계 전체를,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파이낸셜 네트워크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시드 어머니도 꽤 준비를 한걸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상당히 IBM의 주도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건 이제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프라이빗,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에다가 크립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레저는 화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에 크립토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rather than cryptocurrency가 되는 거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하이퍼레저의 주도자를 이스리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저의 실수입니다. 이스리움은 이스리움대로 별도로 나가고, 제가 예전에 이스리움하고 하이퍼레저하고 두 개를 합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하이퍼레저 속에 이스리움 관련되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스리움의 대명사나 다름없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두 개가 합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합친 게 아니고 이스리움은 이스리움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죠? My way 하고, 하이플레저나 하이플레저대로 또 My way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My way가 되는데, 이거 좀 이스리움 하이플레저는 보니까 큰 얼굴들이 IBM이 들어가 있고, 이스리움은 큰 얼굴이 MS가 들어가 있어요. MS 들어가 있고, 인텔은 두 군데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이게 지금 4월 21일의 기술 동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스탠다드 스쿨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더그라운드 상태. 아직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상태이고, 그러면 언제 요게 밖으로 나올 것인가? 어?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2018년 8월 정도. 8월 이때 밖으로 나올 텐데, 요때 나오는 것 최초로 우리가 지금 소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뱅크입니다. 스탠다드 뱅크. 요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스탠다드 뱅크보다는 스탠다드 스쿨이 아마 다른 분들이 좀 더 쉽게 오픈에시 플랫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단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쿨, 이건 원래는 스탠다드 뱅크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쿨 하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쿨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대략 뭐 한 100종 정도가 있습니다. 100종 많죠. 숫자는 많아요. 품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은 많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이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뱅커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이제 4월 말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4월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5월부터 7월까지, 7월 말까지 약 90일간이죠. 그죠? 90일간 강의를,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5월 초부터 해서 우리가 그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코어 모듈. 코어 모듈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분량이 지금 보자. 4월 중순에서 보달면서 1200 1300 좀 나왔어요. 1300 라인 정도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이달 중으로 아마 1500 라인까지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200 라인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초안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오브 오픈 해시 플랫폼에서, 이제 오픈 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 구현하려고자 하는 기능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시트입니다. 딱 펑션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봤던 508번이었나요? 여기 있죠. 프라이미널. 아닌데. 조금 더 내려갈까요? 599번이었군요. 599번.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라인이 또 밖에 있을 겁니다. 대략 이 정도 라인에 있어요. 그 중에 있는 것이 D4 Education 모듈입니다. 그럼 이 Education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걸로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펑션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펑션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펑션들로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다른 모듈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듈들이 뭐 거의 한 100가지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0가지 모듈들 각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약 90일간에 걸쳐서 이 코어 모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D번부터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D번부터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이 D라고 하는 것이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왠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친숙한 주제잖아요. 다른 주제에 비해서. 그죠? 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험사가 어떻게 동작하고, 증권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죠. 그죠? 그래서 학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은행보다도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긴 에피소드이고, 이 에피소드는 한 10개 정도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개니까 많죠.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0일간의 강의 계획은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약 100종이죠. 그죠? 약 100종 중 대표적인 모듈들의 작동 메커니즘, 목표, 코딩 과정 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일단 맛보기로서 4월달에 지금 4월 말이잖아요. 4월 말에 일종의 맛보기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품이 있는 말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뭐 맛보기. 맛보기라니까 뭐 이제 간보기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인데 표준 학교 시스템이 오픈에시를 만나는 거예요. 오픈에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죠. 해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을 만나서 이게 표준 학교로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4월 말에 지금이죠.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보시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 그죠? 은행 시스템이 오픈에시랑 만나서 해시랑 만나서 표준 은행 이거 우리 다 수업할 거예요. 5월 달부터 다 할 겁니다. 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병원 시스템이죠. 병의원 시스템. 병원 시스템이 오픈에시랑 만나서 표준 병원으로 바뀌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표준 병원. 요런 과정들. 요런 것들이 주름이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100종 정도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20, 30종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표준, 그럼 주제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맛보기가 요겁니다. 요걸 한번 보자는 거죠. 학교 시스템과 오픈에시가 만나서 표준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게 뭐냐 하는 거죠. 요게 뭔가. 이게 기존의 학교랑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이 더 나은지 그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5월달에 이 코딩 펑션 하나하나 코딩을 이제 루아와 C 언어, 파이썬으로 작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요 펑션들이고 인풋값과 아웃풋값 그리고 이 펑션의 썸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요걸 이제 코딩하는 거죠. 어떤 언어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스펙만 잘 넣어주면은 웬만한 프로그램을 붙이면 이건 다 나와요. 펑션이 정의가 되고 구현이 됩니다. 임플멘테이션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많은 펑션들이 어떤 학교라고 하는 표준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건데 그것이 이제 코디드 코리아라고 해서 여기에 비즈니스 플랜 밑에 링크를 제가 끌어놨어요. 잉글리시 버전으로 딱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수가 8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83페이지지만 요거는 다 이거 좀 프레젠테이션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양은 뭐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분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표준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며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가지고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준 학교라고 하는 비즈니스 플랜 뭔가 숫자도 많고 영어도 많고 한글도 많은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앞으로 한 10번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자들이잖아요. 10년 이상의 경력을 그죠? 학교에서는 10년 이상 매일같이 가본 적이 있는 정말 숙련된 우리가 경험자들이니까 요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요것이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뭘 추구하는지를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코어 모듈로 돌아가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거 돌아가서 그럼 요게 뭔지 요걸 뭘 하려고 하는지 오픈에시와 학교 시스템을 합쳐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들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뭐냐니까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학원을 만든다. 뜬금없이 학원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표준 학교가 학원이에요. 이거로 학원입니다. 학원 하니까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태권도 학원, 속셈 학원이라 그러나요? 뭐 여러 가지 보습 학원도 있고 다양한 학원 있죠. 요리 학원도 있고 그거예요. 표준 학교가 학원이에요. 근데 학원인데 이 학원은 기존 학원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학원은 학원인데 이거는 injected into school이에요. 그 스쿨 그냥
기존의 스쿨, 프레젠트 스쿨.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들에 인젝트 되는 거예요. 인젝트는 뭐죠? 뭐 주사 놓듯이 이렇게 콕 찔러서 꾹 짜넣는 게 인젝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속에다가 학원들을 넣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학원 영업도 하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학원입니다. 단 하나. Only one lab is injected into each school.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에 하나의 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랩이 이름이 오픈랩이에요. 그 이름이 오픈랩. 오픈랩인데 오픈랩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 그죠? 에듀케이션 네트워크예요. 이게 약자라면 OPEN 해서 오픈이에요. 그러면은 스탠다드 스쿨 뒤에다가 뒤에 네트워크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냐니까 학교마다 하나의 랩이 들어가고 그 랩 이름이 오픈랩입니다. 오픈랩인데 이 오픈랩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 랩스 랩. 그죠? 랩 복수형이 되겠네요. In school over the world shall be network by one system. 어느 하나의 시스템에서 전체가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학교마다 하나의 랩을 넣습니다. 랩, 레버러토리, 조그만한 랩이에요. 조그만한 방이죠. 그죠? 조그만한 방을 하나씩 넣는데 이 랩들이 이름이 오픈랩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픈랩이고 이건 뭔가 좀 기존의 랩하고 좀 다르겠죠. 뭐가 다른지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랩을 들어가는데 이 랩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끈이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전 우리나라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한국에는 몇 개의 학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가 대략 한 3, 4천 개 있을 거예요. 3, 4천 개의 프라이머리 스쿨. 스쿨도 있고 그 전에 킨더가르튼도 있잖아요. 킨더가르튼도 있고 이것도 뭐 몇 천 개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몇 천 개.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프라이머리 스쿨이 한 3천 개, 제가 알기로 3천 개. 세컨더리 중학교가 한 4천 개. 중학교도 한 3천 개, 고등학교도 한 4천 개. 그죠? 합해서 한 만 개. 여기 3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킨더가르튼도 한 3천 개 합해서 3천 개 더 될 거예요. 킨더가르튼은 한 4까지 치면 한 5천 개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15,000 개. 그리고 대학, 그죠? 칼리지가 하이얼 에듀케이션이 여기 한 3,400 개. 2년제까지 치면은 350 개, 2년제 빼면은 한 200 개, 150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은 요렇게 합하면은 15,000 개 남짓 되죠. 그죠? 유닛이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에 15,000 개 정도의 유닛이 있습니다. 에듀케이셔널 유닛이죠. 이 유닛들 하나하나에다가 오픈랩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5,000 개의 오픈랩스가 들어가는 거죠. 오픈랩스 인 코리아가 됩니다. 그럼 이걸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GDP 비중에 따라서 학교 수가 있다고 일단 대충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15,000 곱하기 5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5만 곱하기 5 해서 80만 개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80만 개 정도의 educational institute in the world. 이 80만 개의 educational institute 각각의 open lab을 넣으니까 그 80만 개의 open lab이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플랩스 그죠? 마찬가지 80만 개가 되는 거죠. 그죠? In the world. 그러니까 학원이죠. 학원은 학원인데 굉장히 큰 학원이죠. 80만 개의 브랜치를 가지는 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학교랑은 뭐가 다르냐?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 전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먼저 주피터, 팀 주피터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중단됐어요. 그게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라고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MIT라는 데서 했어요. MIT 중에서도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데서 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도 더 됐어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5년 정도.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여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이 80만 개의 오픈랩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은 일단은 보류. 일단 보류된 거예요. 2010년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표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후속타입니다. 이게 다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시기. 그죠? The second trial 해야 되겠네요. Trial of OLPC project입니다. 마찬가지 오픈소스죠. OLPC도 오픈소스고 이것도 오픈소스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구현하는 방법론, 메소돌로지 방법론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만드는데 이 학원 중에서도 메소돌로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허버 오픈에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학원이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고 학원과 학교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체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요거입니다. 그죠?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그 중간점이에요. 애매한 점이죠. 지금까지 비슷한 것은 이제 OLPC가 유일하게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OLPC 외에는 유사한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80만 개의 오픈랩스가 in the world, 세계에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구성하느냐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요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교육 시장을 흡수하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을 흡수하고, 다 흡수는 못하죠. 사교육 시장에 목표하는 거는 4분의 1이에요. 왜 4분의 1인지도 말씀드릴게요. 4분의 1을 흡수하고 공교육 시장을 보완하는 겁니다. 공교육 시장을 보완. 공교육은 시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완하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시장이 지금 어떤만 되나요? 한국은 사교육 시장이 30조, 40조 사이. 대략 35조 정도예요. 시장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이게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있고 제빵도 있고 뭐 미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게 35조 정도 시장인데 요것의 4분의 1이니까 8 내지 9조 정도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요것을 학교 내로 넣는 거예요. 학교 안으로 인젝트하는 겁니다. 인젝트하는데 인젝트하는 주사바늘 그죠? 인젝트하는 주사를 넣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 학교 안으로 인젝트 하는데 그 수단, 그 방법이 오픈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픈랩이라고 하는 게 주사기예요. 네, 그죠? 이런 아주 특별한 형태의 주사기를 만든 거예요. 학교 안으로 인젝트하기 위해서. 그럼 이 주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질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오픈랩이란 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주사기냐. 일단 오픈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MOOC 이걸 이제 Massive Online
맞나? 오픈 온라인이겠네요.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커리큘러. 복수형이니까 커리큘러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유데스티, 유데미, 콜세라. 그리고 이 원형이 있어요. 원형은 MIT의 오픈 코스웨어. 왜? 이게 원형이에요. 그죠? 이러한 매시브한 오픈 온라인 커리큘라.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가서 보고서요. 이게 뭔지. 그래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이 오픈 랩을 구성하는 겁니다. 의 구성 요소. 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 랩입니다. 로보틱스 랩. 근데 레버러토리. 이건 뭐냐 하니까 제일 간단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블록스 보시면 돼요. 구글 블록스.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은 구글 블록스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고. 레고 더하기 보드. 아두이노 보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레고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죠? 이걸 프로그래머블 레고. 프로그래머블 레고입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레고예요. 이걸 이제 로보틱스 랩. 이게 초등학교에 이렇게 하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렇게 쓰는데 뭐 대학에 올라가면 좀 다릅니다. 자, 이게 어디냐니까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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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얘는 요걸 쓰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고등학교에서는 뭘 쓸까요? 중고등학교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아두이노. 아두이노 보드하고 그리고 코딩 언어. 코딩 언어 중에서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죠. 아두이노에다가 또 다른 블록스와 비슷한 걸 제공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클럭스입니다. 클럭스. 왜 클럭스냐니까 클럭스. 구글이 블록스가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라고 해서 C. 그래서 클럭스 때문에. 그러니까 레고보다 조금 더 진보된 모듈들. 조금 더 복잡한 모듈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뭘 만드느냐 하니까 이걸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벌써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